야, 이 언론들이 어? 이재명 부채 특검 포기, 투항 노선 야당 포기 이 제목만 보면은 마치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이 윤석열의 주선 어영 언론들의 장난이라 보고요. 실제 송영길 대표가 CBS 가서 한 워딩을 보면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가 돼. 부채법 특권을 포기하라고 누가 이재명한테 계속 협박을 넣고 있습니까? 이거 민주당의 수박들하고 윤석열 그 어영 세력들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리야. 불체포 특권은 정당한 권리야. 특히 지금처럼 검찰을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한 상태면요, 국회의원들 야당은 불체포 특권을 무기로 갖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의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는 수박들하고 국힘당 이런 태극기 변절자들이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잖아. 그걸 깐 거야 송영길 대표는. 이거는 투항 노선이고 야당을 포기하라는 거다. 이거는 그걸 깐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냐? 계속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가지고 협박을 하고 음해를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한 도저히 당대표 리더십 발휘가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포기하는 대신 난 검찰하고 들이받고 법원에서 싸우고 뭐 필요하면 감옥도 가겠다. 보육직책을 쓴 거거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개인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한 대로 불체포 특권은 정말 신성한 권리고 야당이 싸울 수 있는 무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던져버린 건데 나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송 대표 말대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불체포 특권, 특히 검찰이 장악하고 법원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싸우려면은 불체포 특권 필요하다. 지켜야 된다. 다만 나는 버리겠다. 오해의 소지 없게끔. 그 대신에 이제부터 얘네들이 국회의원들 영장 치면 우리는 다 부결시키겠다. 요렇게 해주면 문제가 안 되죠. 언제 어디서 다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들어올지 몰라요. 나도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 그랬을 때 약간 의심이 있었거든? 아니, 열심히 싸워가지고 부결시켰는데, 그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영장 또 치면 이 사람들을 끌려가야 되느냐.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조작날 조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자기가 싸우겠다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인만 포기하고 나머지 야당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으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오해가 없는 거지.